그거, 예, 이렇게. 번개 약할라나? 어딘지 모르냐 이게? 됐다. 절로 간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뭐야? 뭐야, 이게 끝이야? 나 여기 엄청 고생했는데, 진짜, 레알. 아, 한 마리 더 있지? 아, 맞아. 한 마리 더 있어. 깜빡했네. 한 마리 더 있는데. 이거 살아나잖아, 참. 빨리 잡아야겠다. 아, 또 살아났어. 어디 갔어요? 아, 나 저번에 얘 잡을 때 진짜 고생했는데. 하나 잡으면 또 살아나고, 하나 잡으면 또 살아나고. 어디로 가는지 보이지도 않고. 근데 자세히 관찰을 하니까, 순간이동했을 때 그 약간, 처음에 잠깐 보이는구나. 잔상이. 예. 어? 나 그 카이너스트 초대장 왜 어디, 왜 없냐? 여러분들, 여기 없었어요. 카이너스트 초대장. 됐지? 아, 그런가? 아, 그래? 그거 나중에 얻은 거였어? 그렇군요. 어, 그렇구나. 아무튼. 기억이 뒤죽박죽. 야, 게르만 그래도 진짜 멋있는 애 아니냐? 게르만이 완전 훈남이지. 안 그래요? 됐다 이제. 아, 드디어 카릴 문자. 야수와 효과 상승 이게 뭐예요? 내 그 뭐지? 저거 피의 환약? 그거 먹었을 때 효과를 말하는 거지? 내장 계열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하지? 이렇게 할까? 이거 좋아 보인다. 근데 물리 데미지 거 3% 데미지 저항 생기는 거 아니야? 폭발망치. 그러면 일단 기술 찍고. 잡스럽게 올려? 그냥 잡스럽게 올리자. 기술 13 쪽으로 주고. 굿 헌터. 다음 남 도와주고 사여 쓰자. 근데 원래 개몽이 올라가면 오히려 난이도가 하락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깨우친 잔데. 그지? 깨우치는 건데 왜 난이도가 올라가냐. 얼척 없네. 솔직히 프롬이 엄청 똑똑한 것 같진 않은데 어느 정도 치밀하긴 해. 그건 인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살을 붙이는 게 내가 봤을 때 유저인 것 같아. 유저가 솔직히 다 만들지 않았어? 이런 거 저런 거 다 유저가 만든 거지 뭐. 살 다 붙인 것도 그렇고. 프롬이 일단은 그 판은 깔아줬고 거기서 유저가 막 날뛰는 꼴이지 뭐. 예, 막 이게 저 이랬다 저랬다. 다크소울도 나도 다크소울 스토리 아직까지 모르겠어. 뭐 태초에 태초에 뭐 암흑이었는데 뭐 불이 생겨가지고 불 논아먹고. 예, 완전 걔네들 쎄져가지고 걔네들 다시 퇴치한 다음에 불사저주 회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나는 그렇게밖에 몰라. 그나마 불보는 좀 그래도 현대적으로 잘 해석했는데 저거는 진짜 모르겠어. 어디서 어떻게 도와줘야 되나 이걸? 이거 어디 가야 돼요? 이거 나 도와주려면? 코업 하려고 하나 도와주려고 벌레 저기 하려고. 누구 어떻게 어디서 써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가면은 그 해당 보스 깨주는 걸 텐데 아멜리아 잡는 거 도와줄까? 아멜리아 잡는 거 도와줄 수 있나 근데? DLC에서 써볼까? DLC에서? DLC로 가서 쓰면은 그냥 아무 보스나 같이 잡는 거야? 어차피 깨야 될 거 하면 거기서 가서 패턴 연습이나 할까? DLC 가가지고 아멜리아 쪽도 괜찮고. 아 근데 왠지 DLC로 가면 왠지 민폐 깨칠 것 같고. 야, 민폐 각이야 근데 지금 가면은. 일단 아멜리아 잡는 거 도와주자. DLC는 내가 혼자서 깨고. DLC 유저들 랩 엄청 높을 거야. 모르긴 몰라도 그럴 바는 내가 아멜리아 잡는 거 도와주는 게 낫지. 루드비 절대 못 깨?
아니 못 깨는 건 아니지. 1회차 다 한 다음에 깨면 될 거 아니야. 아 루드비는 도와준 사람이 다 깨야 돼? 그럼 이게 마지막 DLC라고 그러면? 왜 안 돼? 안 되는데? 바깥에서 해야 되나? 오! 처음 해본다. 나 코옵 처음 해봐. 불본사고 코옵 처음 해본다. 아 성직제야수 걔는 무기 풀강하고 뚜까 펠라고요. 내가 고생한 놈은 그 복수값을 받아야 돼. 예, 피값을 받아야지. 내가 성직제야수 처음에 걔 만났을 때 아마 10번 죽었나 아 12번 죽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예. 개패야지 아주 그냥. 닥솔3도 재밌겠다 진짜. 여러분 채팅창 잘 보여요? 근데? 설 세팅하긴 했는데 뭐 이쁘게 잘 나오긴 하네. 불본2 나오고 위대한 존재가 된 전작 주인공이 타락하고 이 주인공은 인형이 되어서 인형 죽이러 가는 걸. 성직자 야수랑 교구장 아멜리아는 2, 3트만 했겠는데 게스코인 신부는 6시간 걸렸다고요? 나랑 완전 반대네. 완전 반대까진 아니고 저는 성직자 야수 엄청 오래 걸렸어요. 엄청 오래 걸렸고. 아니 이놈이 은근히 막 짜증나. 체력도 많고 초반에 가가지고 잡으려니까 예 아주 개빡세더라고요. 게스코인 신부는 이트 안에 잡았고 첫 트에 패링으로 다 깎았는데 야수화 된 다음에 걔가 패링 안 되는 줄 알고 있다가 야수화 되고도 패링 된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트랙에 트라이에 그 깼고 아멜리아도 아멜리아 처음에 제가 잡을 때 이 트라이 걸렸고 또 오래 걸린 게 기억에 남는 게 팔 예 아까 그 팔 있죠? 팔도 지금 해도 3트 걸리는데 그때 진짜 오래 걸렸어. 근데 약간 약할 때 가긴 했지 그때는. 망치 강화도 안 된 거 막 강화도 안 된 거에다가 막 뭐야 지가 혼자서 총 봤어요 이거 뭐야 월드와이드 돼 있냐고요? 아니 뭔 월드와이드? 어디서 하는데요 그거? 아 네트워크 설정? 아 어? 야 로컬로 하면은 어쨌든 그리고 또 그 뭐지? 근데 고렙이 되면은 이게 데미지가 세니까 계속 주저앉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쉬운 거고 저렙 때는 어우 이거 뭐 힘들어. 아 피해 굶주린 야수 그것도 좀 걸렸다. 그것도 좀 걸렸어. 아멜리아는 정말 사람들이 아 까막 아멜리아 가서 계속 뒤지는 거 보고 싶다 막 그랬는데 내가 이트라이만에 깨가지고 좀 대꿀멍 했고 다시 안 올려도 되냐고요? 모션으로 와이파이 잡는 거 하라고? 그거 없지 않아? 나 지금? 왜 안 돼? 안 울리나? 교신 없어. 알아서 되겠지. 기다려보자. 해믹? 방금 그 마녀? 마녀도 좀 오래 걸렸죠. 아 똥개 아 똥개 아 아멜리아 잡고서 나 투메르 성배 지금 있나? 있죠 예 투메르 성배 갔는데 남들 말이 뭐 좀 하다가 빠져나와도 된대. 근데 계속 이어져 저 성배가 던전이 4층까지 내려가니까 무슨 불에 휩싸인 멍멍이가 날 기다리고 있더라고. 이건 뭐 계속 잡다가
처음에 수혈액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수혈액이 없잖아요. 그래서 노수혈액으로 깨는데 유튜브에 그 영상 있어. 3시간 걸리는 거. 총 다시 안 울려줘. 아, 로가리우스. 로가리우스도 제가 그 근접 붙으면은 큰 해골 같은 거 하나 발사하거든요. 그거 피하는 게 너무 잘 몰라가지고 좀 당했죠. 나중에 이제 그냥 잡았지만 걔는 오히려 마법 안 쓰고 변신하면은 좀 쉽더라고. 아, 롬 지금 잡으면 안 돼. 롬 지금 잡으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지금 아직 안 구했어, 사람들을. 기다려보자. 지금 약간 쉬는 김에. 나 너무 독촉하지 마. 아, 예. 야, 월드와이드 이거 끊어야겠다, 잠깐. 나 1회차 하는 겁니다. 솔직히 1회차가 난 제일 재밌어. 예. 1회차하고 2회차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 1회차는, 그, 좀 되게 약하잖아요. 약해서 보스도 약하고 나도 약하고 하는데 그래서 재밌고. 다회차로 가면 갈수록 이게 힘들어져. 지루하고 한번 했던 거 또 하는 거라서. 2회차까지가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 2회차 때는 이제 아니까 이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스탯도 막 찍을 수 있고. 그래서 다크소울 같은 경우에는 2회차 때 막 보스 패턴이 달라지고 이래서 상당히 재밌거든요. 아, 재밌는데. 성배도 해야죠. 이 캐릭 이제 성배 할 거예요. 본캐는 투매를 한번 하고 그냥 접었는데, 요 캐릭은 코옵으로 성배도 같이 좀 돌고, 예. 내 주 캐릭이 될 겁니다. 원래 여러분들, 제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자식도 마찬가지인 게, 장남은 항상 망하게 돼 있어. 차남부터가 이제 그나마 진짜야. 장남은 일단은, 부모님께서 이제 솔직히 좀 그렇잖아, 그죠? 첫 캐릭이 실험체인 것처럼 장남은 약간 그렇게 되고. 네. 내가 그래서 장남입니다. 차남은 장남에게 힘을 너무 많이 쓴 나머지, 예, 네, 자금이 없었다. 베타 테스터, 그렇지, 장남. 그리고 오픈베타가 차남. 하지만 캐시에 너무 눈독 들인 나머지 오픈베타도 망하게 되는데. 까하 까하. 답은 외동이다. 답은 외동이야. 자식이 둘이면 이게 힘이 양쪽으로 나눠지잖아. 외동인데 성격만 좀 덜 싸가지로 크면 짱임. 자식을 무슨 노데스 놓았다. 내 레벨대가 아멜리아 레벨대가 아닌 것 같다고? 아, 그런가? 그런가 보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될까? 아, DLC 가긴 좀 그런데. 아멜리아 앞인데요 지금? 너무 고렙인가 본데? 다음 DLC 가서 해보자. 방법이지 뭐. 패턴만 간보러 가자고? 그래. 패턴 내가 아예 몰라요. 나 루드비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 예, 봐야지. 나온다는 거는 제가 뭐 들었는데, 아까 시청자가 스포해줘가지고.
야, 근데 원래는 쬐끄만 사람 아니냐? 분명히 괴물로 나올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아까 그 성녀도 그렇고, 성녀도 왜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이쁜 성녀가 왜? 아, 스포라서? 아,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어? 찾았다. 예.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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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 간다. 뭐 잡을까, 근데? ED0710DH라는데요? 딱 봐도 한국인인 것 같은데? 종을 울리는 여자? 제뉴 아이템이네. 괜찮아, 얘도 많이 약해. 오수길, 오수. 야, 뭐 한국인인데 1990? 1990? 90년생? 야, 죽었어, 아이씨. 야, 아까 그 앞에 죽었어, 호스트. 아이씨, 뭐야, 이게. 야, 뭐야, 암. 호스트 돌모아. 아, 방금 라쿠요의 마리아 세트야? 아, 진짜? 그래? 야, 내 멱살을 님이 왜 캐리해? 내 멱살 내 거야. 안 돼. 왜내 멱살을 내 컨트롤 하에 못 놓는 거야? 어? 아! 아이씨, 한번 먹었다. 띠링. 아, 싫어, DLC 나 혼자 깰 거야. 야, 같이 깨면 그게 무슨 재미야. 내가 2회차부터는 같이 할게, 2회차부터는. 처음 하는데 이게 그, 혼자 깨는 그 맛으로 하는 건데, 사실. 파츄유리는 뭐야? 현금 들었네? 파츄유리? 몇 명을 부른 거야? 로디 로봇. 판초우이? 판초우이가 또. 어? 뭐야? 어디 가서 갔어.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아, 너무 쪼렙 같아 보이면 필드맵 노동시키니까 나가는 거라고? 야, 해초성 안 먹냐? 귀엽네. 개꿀? 안 해? 야, 직맨 잡을 거 아니지? 템버 뭐? 할 줄 아는데? 방금 저기에 종 울리는 여자가 있네? 근데? 필드면 노하다 확정? 아, 뭐 같이 하면 되지 뭐. 내려갈 거야? 미래랄까 막. 야, 약간 나도 노예된 것 같아. 느낌이 있어. 오, 횃불도 있어. 야, 그만 때려! 이거 갈 거야? 하하하! 겁! 개쩐다. 여기 아이템 있네? 오케이.